찹쌀떡. 중독 언니네 떡볶이래요. 중독 언니네. 이름이 떡볶이. 특이하네. 그냥 언니네 떡볶이가 아니고 중독. 아, 중독된다 할 때 중독. 근데 이게 진짜 조리법이 간단하더라고요. 물 넣고 떡 넣고 그다음에 소스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고요. 순서는 없고요. 네, 막 넣고 전자레인지에도 똑같이 하면 된대요. 그래서 똑같이 다 붓고 그냥 전자레인지 2분만 돌리면 쫙 해서 이렇게 떡볶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라면 끓이는 정도 수준만 되면 하겠네. 내가 라면은 잘 끓이는데 이거 이 정도는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그 용도별로 다 다르죠. 그다음에 또 있어요. 짜장. 그리고 여긴 크림. 크림 소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대요. 떡도 그건 밀떡. 네, 밀떡. 얘는 쌀떡. 쌀떡. 이렇게 해서 두 종류가 딱 있대요. 교수님 맵다 그러셨잖아요. 네. 매우면은 여기 치즈 스틱도 있대요. 그건 뭐야, 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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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는데? 맛있네 이거. 맛있다. 맛있다 이거. 이게 주문이 스토어 중독 언니네. 네, 거기서 가능하대요.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전화번호는요 010-2340-8908 일로 전화하면 되고 3만 원 이상 시키시면 무료로 배송된다고 하는데 이게 쌀떡은 세포하고 그다음 소스 세 가지가 만 원. 만 원. 그다음에 밀떡은 밀떡 네 봉하고 소스 네 종류가 만 원. 수제 치즈 스틱인데요. 어. 저희가 지금 네 개 구워 먹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열 개들 위에 원래 인터넷가는 12,000원이래요. 근데 네. 저희 사건을 해 시청자분들한테는 만 원에 주신대요. 그러니까 치즈 스틱 하나에 1,000원꼴. 엄청 크고 어. 아,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이거 진짜 사기 아니에요. 이거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제 먹어도 되나요? 더? 갈게요. 박수 치고 가야지. 시작해야 되면 얘기해 주세요. 아, 네. 교수님, 오늘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당연히 다르지. 장소가 바뀌었는데. 아니,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저 다를 거고. 여러분 세트장이 바뀌었죠. 여기가 어딜까요? 세트장 하나 새로 지었잖아요, 우리가. 교수님 돈 많으시구나. 아이고, 내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 박 PD하고 정 PD가 박 PD님 돈이 많은 거죠. 와, 정 PD님 부자시네. 네. 그러니까 뭐 어디든 부자 소속하에 있으면 호사를 누리는 거예요. 아, 저는 아, 알고 붙었어요 나도. 아, 네. 아 저도 그러면은 이제 쭉 붙어서. 그냥 윤희는 나한테 붙어서 자동으로 딸려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요, 네 물 좋고 공기 좋은 네 전주입니다. 전주. 네, 여기는 전주의 한옥인데요. 네, 여기서 한번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녹화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여기 또 왔습니다. 아, 이제 박 PD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사무실에서 우리가 항상 앉아가지고, 그 박 PD 사무실에서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약간 좀 틈도 나고 그럴 때 또 장면이 늘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찍는 게 좀 식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변화를 줘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돈 비용 좀 들여서 전주 내려왔어요. 네. 전주 내려와서 전주에 있는 여기가 왕의 침실이죠. 왕의 침실이라는 왕의 침실인가요 여기가? 한옥마을 바로 옆에 있는 왕의 침실이라는 호텔이죠 이게요. 호텔이죠. 한옥 호텔. 네. 거기를 지금 저 얻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음 주 거를 녹화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 녹화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시내에 나가서 한옥마을도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꼭 갈 곳이 있죠, 그렇죠? 네. 엄청 중요한데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곳. 밥집이요? 밥집이 뭐가 중요합니까? 막걸리집입니다.
네, 네. 네. 어, 왕의 지밀에서 저 지밀을 뭔가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왕의 침실을 지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지밀 삼국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전이는 지금 왕의 그 침소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여기가 누구 침소예요? 이 태조? 태조. 여기 보니까 뭐 어, 태조, 세종, 뭐 숙종, 영조, 정조 뭐 쭉 이렇게 왕 이름으로 연결해서 이게 그 침실, 침실이 아닌지 관 이게 어.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태조. 태조관. 태조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에 와 있네요. 네. 근데요, 교수님 지금 맨날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불 하나 땡 내려가지고 맞아요. 촬영하다가 갑자기 여기 너무 환하니까 그리고 항상 교수님이 앞에 있었는데 지금 카메라가 제 앞에 있어가지고 아, 나 오늘 너무 긴장했어요. 아, 우리 사무실에서 녹화할 때는 박 PD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 그 등 하나 밑에 삿갓등 하나 밑에서 추조당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방송했잖아요. 그걸로 알면 부자. 부자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가 가난한 살 거야. 비난한 살림을 감추기에는 그게 좋긴 해요. 네, 아, 네 웃고 떠들었는데요. 이제 한번 사건에 뭐 이제 살인 사건이니까 또 진지해집시다. 네. 뭐 연기자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 네 교수님,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요 아마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알 거예요 이거. 네, 이 사건 당진 의사 부인 살인 사건인데요. 이거는 대한민국 살인 사건 범주에 넣는 건 아니에요. 네. 어, 우리가 이제 미제 사건 혹은 뭐 중요 사건 뭐 이런 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구분해서 좀 하잖아요. 그래서 살인 사건 제외하고 미제 사건 대신하는 형태로 어떤 당진에서 벌어졌던 중요 사건 그거를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네. 어,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요, 사실 이게 무슨 뭔가 범죄가 포착이 돼서라기보다는 민원인이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서 시작된 그 사건입니다. 한 민원인이요, 충남청에 있는 그 광수대에 방문을 해서 광역수사대. 광역수사대. 네.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요. 그게 누구였냐면 당진에 거주하던 당진에 거주하던 여동생이 사망을 했는데 무언가 이 여동생의 사망 사건이 의심스럽다라고 해서 언니가 와서 이제 신고를 했던 사건이에요. 제보를 했던 사건인데 그때 또 한마디 합니다. 어, 아무래도 제부가 의심스럽다. 어, 제부가 너무 의심스러우니까 제부가 의사인데 한번 이걸 수사를 해달라.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여동생 사망 사건은 병사 사건으로 이미 처리가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 여성 그 사망한 여성이 45살이에요. 어, 그리고 이들이 결혼한 거 남자도 45살이에요. 동갑입니다. 남자 그 의사인데 성이 빈 씨예요. 빈. 아, 그 얘기도 돼요? 골빈놈 할 때 빈. 빈 씨예요. 빈 씨인데 45살인데 결혼한 지가 1년도 안 됐다. 이런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재혼이죠. 그렇죠? 물론 뭐 요즘에 45살에 초혼인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어, 그런데 이제 이들은 아마 재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성형외과 의사를 하다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서울에서 병원을 못할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혼도 당했어요. 그 상태에서 혼자 있다가 이제 그 이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서 당진에 거주하는 여성을 만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근데 그 당진에 거주하는 여성이 돈이 좀 있어요. 그분이 사망한 거예요. 네. 그분이 사망했고 사인이 심정지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그런데 뭔가 사람은 다 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망한 그 여성분의 언니가 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동생이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없다.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그 이상한 부분에는 1년 전에 재혼한 제부 그 의사 빈 씨가 좀 있다. 수사해달라 이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막연하죠. 네, 되게 막연한데 그렇다면 어떤 점이 가장 의심스럽냐라고 했더니 남편하고 지금 재혼해서 딱 1년 안에 그 건강하던 여동생이 두 번이나 심정지가 왔다. 그렇죠. 한 그렇죠. 번은 와서 겨우겨우 살았고 이번엔 심정지가 와서 죽었다. 근데 의사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이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다 보니까 또 의사다 보니까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하면서 덧붙인 게 뭐냐면 건강하던 내 동생이 왜 재혼하자마자 두 번씩이나 심정지가 오고 결국 두 번째 심정지가 와서 사망에 이르게 됐느냐.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아마 알아봤나 봐요. 자,
그 빈서방. 빈서방 첫 번째 심정지 와서 그때는 살렸죠. 그때 빈서방은 어디 있었어? 산책 중이었어요. 그랬대요. 자, 요번에 두 번째 사망했죠. 심정지 와서. 네. 이번에도 물어봤대요. 요번에 그 내 동생 그 쓰러졌을 때 빈서방은 그러면 의사인데 응급처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의사인데 집에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도 산책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책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대예요. 그거를 의심한 거예요. 원천적으로 제일 먼저 의심한 거는. 밤 11시쯤에 산책을 간다? 그것도 심정지가 있었을 때마다 그 시간대에 산책을 갔다 왔다라는 게 의심스러웠던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뭐 요소만으로 수사를 사실 시작한다기에는 어렵죠. 좀 막연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동생의 말이 실제로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의심할 언니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또 의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 나서 그렇죠. 네, 본격적인 수사를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언니가 어떻게 보면 수사의 어떤 그 고리를 잡아준 거예요. 그냥 단지 그 언니가 뭐 제부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 갖고 경찰이 수사 개시 못해요. 근데 그러면 정말 이상한 거는 그럼 하나라도 좀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거짓말한 게 하나 있다. 그때마다 빈서방은 뭐 했어? 그리고 이번에 사망할 때 빈서방은 뭐 했어? 그러니까 그 역시 첫 번째 쓰러졌다가 깨어났을 때처럼 산책 중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빈서방 몇 시에 산책 간 거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밤 11시에 나갔다고 그랬거든요. 그 남편이. 근데 경찰이 확인을 해본 바로는 그게 밤 11시가 아니라 12시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나간 시간대가 명백히 좀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리가 된 시간이 거예요. 비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거 본격적으로 봐야 되겠다. CCTV를 정밀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산책을 했다고 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유유자적 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있나, 뭐 바람도 쐬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 줄담배를 피면서 뭔가 두리번 하거나 기다리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대 오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CCTV는 시간대를 반장한 CCTV는 한 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한 시간 오차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건 좀 더 깊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산책로 주변에 있는 CCTV를 전부 수거했어요. 그걸 전부 수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남편이 산책 나가가지고 움직이는 그 동선이라든지 그 사람이 했던 행동, 태도 같은 거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산책 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유자적 이렇게 돌잖아요. 이 사람은 뭔가 엄청 초조한 그랬던 그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왔다 갔다 하고 산책 사실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주변만 뱅뱅 돌면서 담배만 계속 피고 이건 누가 봐도 산책이 아니더라는 거죠. 초조한 느낌이 누가 봐도 들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경찰이 이거 수사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굳히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그렇죠.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남편 말고 또 타인이 이 사망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아까 119에 분명히 신고를 했다 보니까 이 119 대원이 기억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119 대원을 찾아가서 이제 탐문을 하는데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네,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때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심정지 상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아마 그 확장 주사를 놓게 되나 봐요. 그때 그래서 그 부인의 팔에 이제 그 확장 주사를 놓으려고 딱 닿더니 거기에 이미 주사 자국이 있는 거를 봤다라는 거예요. 119 대원이. 그리고 119 대원도 의료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인의 팔에 그 있는 주사 자국이 몇 시간이 채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사를 놓으면 4시간 정도 되면 거의 못 알아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멍이 들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오른쪽 팔에 주사 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무슨 주사를 맞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를 이제 그 구급대원이 경찰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 듣는 순간 경찰 입장에서는 생각나는 거 있죠. 약물하고 주사를 잘 다루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남편 B씨잖아요. 뭐 의료진이겠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주사 잘 놓는 사람이잖아요. 이때 아마 경찰관들은 이거 사건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심스러웠다고 하는 언니의 제보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산책 시간 거짓말한 것도 드러나고 CCTV에 드러난 정황도 그렇고요. 또 구급대원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가도 돼요. 이건 수사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바로 살인 사건으로 전환해서 가는 거예요. 수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든지 수사 내서 가능하거든요. 이 정도면. 그럼 교수님 제일 먼저 뭐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병원 압수수색이죠. 병원. 약물에 의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주사 자국이 있다는 얘기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운영하던 병원에 가서 병원을 압수수색해서 뭔가 찾을 수 있겠죠. 병원을 당연히 압수수색하는 건 맞습니다. 가면은 그 병원 압수수색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약물 구입 내역을 봐야죠. 네. 어느 제약회사에서 뭐 약물을 10개를 샀다. 그러면 사용한 게 5개다. 그럼 5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네.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걸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품 구입 내역을 전부 다 대장을 뽑아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제조실에는 CCTV가 있대요. 약품 제조실에. 그 제조실도 들어가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이상한 것들이 포착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사건 전날, 그 사건 당일날에 그 남편이 제조실에서 아마 약물을 만들어서 그 주사에다가 아마 넣었나 보죠. 그리고 나서 가방에 그걸 넣는 거를 이제 그 CCTV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약물이 사실 무엇인가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제 경찰이 딱 그 잡혔으니까 이거 그걸로 혹시 그 주사 자국이 있는 거 투약해서 죽인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고 이제 수사는 계속 들어가는 중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참 그 이제 한 며칠 아마 그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됐겠죠. 네. 그 사이에 이 의사가 못 견딘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미 경찰이 자신을 의심하고 벌써 병원 압수수색하고 약품 구입 내역에서도 분명히 오차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조실 집중하지 병원 직원들 데려다 참고인 조서 받지 경찰이. 이거 어차피 걸릴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 한 5일 정도 지나고 나서요. 이 그 범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남편이요. 문자를 남기고 이제 잠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때도 보면 이 남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이 남편. 남편이죠? 네. 남편이 주사로 자신의 그 팔에다가도 뭔가 그 삽입하는 거, 이렇게 주입하는 거가 아마 CCTV에 좀 잡혔었나 봐요. 이거는 이제 어떤 데 잡혔냐면 이건 추후에 확인한 거예요. 일단은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가고 병원 직원들 불러다가 계속 조사받고 특히 그 약물 관련된 거 구입 내역 장부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약물, 그 약이 남아있는 것과 구입한 게 이것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시달렸다고 그래요, 경찰한테. 경찰은 당연히 그거 파죠. 네. 이제 이런 과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못 견뎌가지고, 자기 어머니, 그 다음에 자기 가족, 그 다음에 그, 변호사가 있었어요. 네. 변호사한테 그 문자를 남겼어요. 자기 뭐, 어떻게 보면 극단적 선택하겠다. 그러고 본인의 휴대폰은 아마 놓고 갔어요. 그 위치 추적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한 게 나온 거예요. 그 신고를 경찰이 받아요. 이거 큰일 났잖아, 이거. 이 사람 벌써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제 그렇게 할 정도면. 그럼 이 사람 빨리 잡아야 되는데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급하게 가가지고 병원에 CCTV를 다시 까봐요. 네. 다시 CCTV를 까보니까 거기에 잠적하기 불과 한 하루 전에 그 CCTV에 이 남편이 스스로 혈관 주사를 막 맞으려고 시도하는 게 나와요. 아마 본인도 약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된 것 같은 거죠. 네. 그럼 빨리 이 사람 찾아야죠. 네.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 그래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한 고속도로 휴게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잠들어 있는 그 남편을 발견한 차 안에 잠들어 있는 남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보조석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번개탄 있죠. 그렇죠. 그게 같이 발견이 돼서 아마 자살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게 아닌가 이제 추측이 됐던 거죠. 그게 이제 아마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영동고속도로 강릉 휴게소 그 차 안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 그 조수석에 그 번개탄을 피워놓고 02시 50분이에요. 있는 거를 이제 경찰이 치우고 이제 검거를 한 거죠. 결국은 그냥 뒀으면 이 사람 사망했겠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사실 누가 특정이 됐다 그리고 범인이 검거가 됐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한번 차례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과 지금 이 피해자는 어떻게 만난 사이일까요? 아까 1년 전에 재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만난 건 2016년 1월이었습니다. 한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둘이 만나게 됐고요. 그때 4월,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그렇죠. 석 달 만에 결혼했어요. 네, 석 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혼인신고까지 했어요. 네, 근데 이 남성이 의사라고 했는데 어떤 의사냐면 바로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이 빈 씨는 이 여성분하고 재혼하기 이전에 서울 그 이 압구정동 뭐 청담동 이쪽에서 성형외과를 운영을 했는데 이 명문의대를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커피 갖다 주시네. 감사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2008년에 그 병원에서 이른바 보험사기에 연루가 돼요. 의사가. 네. 이게 뭐냐면 허위로 입원 뭐 퇴원 이 확인서를 발급한 게 걸려요. 의사는 이거 걸리면 상당히 치명적이거든요. 이거는 의사 면허도 정지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2008년도에 그러니까 이 보험 사기에 연루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벌금형을 받았어요. 네. 벌금형 받았으니까 의사는 할 수 있죠. 네. 다만 이제 지가 병원을 운영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10년도는 이제 그 페이닥터 형태로 가서 딴 데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또 이 성형수술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을 했는데 과다 투약해가지고 그 성형수술을 받던 그 여성이 사망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도 결국 폐업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이 사람이 그때 결혼을 한 상태였었어요. 이 의사가. 애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되기까지 한 거죠. 두 번의 어쨌든 의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도 또 문 닫으니까. 네. 그래서 이혼을 했고요. 이때 그 전 와이프가 이혼비하고 양육비를 청구를 했는데 양육비가 그때 한 달에 800만 원? 네. 800씩. 네. 그건 그대로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저 이 당진의 이 이번에 사망한 여성을 만나서 이제 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성이 얘기합니다. 이제 서울에서 의사 보다니까 당시 의사 면허는 갖고 있잖아. 압구정동에서 성형외과 병원 운영할 정도면 우리 당진 쪽에 내려오면 성형외과 열으면 장사 잘 될 거야. 영업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래 떠나자. 재혼하면서 원래 본인은 돈도 없는데 이 여성이 돈이 많으니까 병원 차려준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맞아요. 당진에다가. 그래서 2016년 7월 달에 당진으로 내려와가지고 성형외과를 개원을 하는 거예요. 네. 이때 모든 뭐 건물비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을 다 이 부인이 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에 당진에서 이제 성형외과를 차리고 한 9월쯤에는 또 자리를 많이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자리 잡았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 11월 15일 예. 결혼한 지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4개월 정도 한 7개월 정도 지났었는데요. 그렇죠. 그때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살해 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근육 이완제. 골격 근육 이완제라는 건데 11월 15일 날 첫 번째로 골격 근육 이완제로 살해를 시도했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뭔가 잘못 맞췄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119가 오는 바람에 살아나죠. 그러니까 시간차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항상 이 사람이 가장 의심을 또 피해갔던 것 중에 하나는 가면 의사다 보니까 119 대원이 가면 그 심폐소생술을 남편이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때는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 심폐소생술 때문에. 그렇게 시도해서 한 번은 실패했어요. 11월 달에. 이제 그 이듬해로 넘어갔어요. 네. 2017년 3월 11일로 가요. 그때 이 사람이 다시 아예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계획을 완전히 이제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3월 11일 날 죽일 생각을 하고 3월 12일 날 공두시경에 이제 시도해서 결국 살해하는 건데요. 이때 이제 그 역시 마찬가지죠. 골격 근육 이완제. 그러니까 오른쪽 팔에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9대 9급 대원이 그게 그 주사였던 거예요. 네. 결국 호흡 마비로 심정지 사망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요. 2일장밖에 안 해요. 예, 이것도 경찰이 의심한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바로 화장을 합니다. 그것도.
네. 일반적으로 아무리 재혼했어도 어떻게 보면 신혼과 마찬가지고 45살에 불과한 아내가 사망했는데 아파서라도 3일 재우고 슬퍼하는 게 사람의 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3월 12일 날 02시에 죽었으면 3월 14일 날 2일장으로 그 아내 장을 마감한 다음에 화장을 해버려요 또. 네, 화장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건 이런 때 이제 경찰이 가서 또 조사하는 거 있죠. 네. 장례식장 가죠. 가서 우리 그때 고유정 사건도 아마 맞아요. 아실 거예요. 고유정이 어떤 그 의부다들이 죽고 나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인터뷰한 것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면 그때 남편은 얼마나 슬퍼했었냐, 아니면 남편 표정은 어땠었냐, 특이 사항은 없었냐라고 했는데 표정이 꼭 아내가 죽어서 슬픈 표정이 아니었다. 이거는 아마 이제 그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한테 다 조사했겠죠? 네. 그 손님 문상객들한테도 그리고 거기 CCTV도 있나 봐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아내가 사망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래요. 우리 얼마 전에 캄보디아 만삭 그 부인을 네. 그 교통사고 위장해서 뭐 살해한 걸로 보고 뭐 보험금 뭐 7억인가 뭐 받은 먹는다고 해서 기소돼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네, 있는 거 네. 있었죠. 그때도 이 경찰이 제일 의심했던 게 뭡니까? 장례식장에서 너무 누룰랄라 하는 그리고 모습. 그리고 사진도 찍었었잖아요. 사진도 또 네.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고 제가 셀카도 찍고 네. 그 바람에 의심해가지고 수사 개시된 것처럼 이 경우도 장례식장에서 아내를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 이걸 다 조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화장한 것도 이상한 거예요. 네. 너무나 빠르게 무언가 그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3월 21일 그러니까 일주일이 일주일 뒤네. 네, 장례식이 다 끝난 일주일 후에 언니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맞아요. 네, 그 충남에 있는 광역수사대에 가서 진정서를 접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광수대에서는 내사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런 거네요. 지금 이 내용 나온 게 언니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도 아프고 심정지 같은 그 병을 앓은 적이 없는 동생이 45살에 불과하잖아요. 하필이면 재혼하더니 재혼한 남편하고 살면서 두 번에 걸쳐서 심정지 상태가 오는 건강 이상 상태를 보였고 네. 결국은 두 번째는 죽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쓰러졌을 때 그때 밤 11시가 넘었기 때문에 그때 빈서방, 그때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살릴 텐데 어디 갔었어? 산책 갔었다. 두 번째 사망했을 때도 어디 갔었어? 그러니까 산책 갔었다. 또 산책 간 거를 확인해 봤더니 시간이 틀려. 나갔다는 시간. 거기에다가 이제 경찰에다가 예고해가지고 CCTV를 분석을 했더니 이건 산책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뭐 이런 거 등등이 이상하니까 언니가 아마 철저하게 의심한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장례식장에서 표정. 그 제부의 표정을 얼마나 그 여자들 촉이 엄청 무섭거든요. 특히 네. 몰라요. 남자들 무덤덤해서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언니 입장에서는 그 제부를 처음부터 의심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아마 이제 어떤 소소한 얘기들을 분명히 언니한테 조금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이제 여동생이 사망하다 보니까 저도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되게 초기라기보다도 가족이다 보니까 먼저 그런 의심을 했을 것 같은데요. 갈등 요인이 있죠.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생이 언니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네. 나 못 살겠다고 저 사람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조금 이따 그 설명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2일장 치르고 화장한 게 3월 14일이에요. 네. 일주일 있다가 3월 21일 날 언니가 광역수사대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와가지고 진정서를 접수한 거예요. 근데 우리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엊그제 당진 그 강도강간 살인 사건 했죠. 네. 근데 또 이것도 하필 또 당진이네. 내가 일부러 이거 당진 찝은 것도 아닌데. 그죠? 그 일부러 하는 거 아닙니다. 당진 또 이상하게 그렇게 됐네요. 네. 당진은 당분간 안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하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드네. 네. 어쨌든 다행인 건 교수님 다 잡힌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바로 다음 날에 착수가 들어갑니다. 수사 착수라기보다는 내사인 거죠. 내사죠. 그때 내사. 네, 예. 그때 이제 뭐 줄담배 피우는 거 이런 거 다 나온 거죠. 네. 그거 확인해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119 대원 만나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틀 뒤인 3일 뒤죠. 내사 그 진정서 접수하고 3일 뒤에 이제 살인 사건으로 전환해서요 본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받고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4월 4일 날 이 사람 자백하는 문자를 변호사 자기 어머니한테 문자 보내고 도망간 거죠. 도망가고. 그러니까 아마 도망가기 전에 스스로 병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시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못 죽었어. 그리고는 결국은 그 자백하는 문자 보내고 아마 번개탄 피우고 이제 강릉 휴게소에서 이제 죽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경찰이 2시 50분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검거한 거죠. 네.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았어요? 징역? 징역 35년입니다. 징역 35년. 이것도요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이 바로 그 유기징역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 무기징역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여러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니코틴으로 남편을 니코틴 살인 사건. 그때는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약간 유사한 형태잖아요. 근데 이건 징역 35년이 나왔고 더욱 검찰들은 또 뭐라고 했냐면 다 사형을 구형했어요. 1심도 네. 2심도. 맞아요. 근데 유기징역 35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도 뭐 이슈가 많이 됐었죠. 유기징역은 법정 상한형이 30년이거든요. 가중되면 15년 합쳐서 45년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유기징역이면 원래 30년이 맞아요. 30년 정도 저 참작사유가 몇 개 존재하기 때문에 30년 정도 맞는데 5년을 더 준 이유는 있어요. 미수가 한 번 더 있잖아요. 네. 살인 미수가 첫 번째는 실패했잖아요. 그게 합산돼서 35년이 된 거로 보고요. 이때 검찰은 이런 얘기했어요. 재산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 계획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변호사들은 이 사람이 스스로 자백하고 어찌됐건 뭐 도망갔지만 또 자살을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그 얘기하면서 뭐 빚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 5억 감당 못할 정도 아니다. 의사기 때문에 재산 노린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호했지만 판사는 안 받아줬죠? 네. 여기서 왜냐하면 이 아까 5억 원 얘기를 한 이유는 재산이 포인트가 아니었다라는 것들. 왜냐하면 돈을 목적으로 노리고 범행을 했으면 거에 대한 징역 자체가 좀 높아지게 되는데 아니다. 이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5억 원 못 벌겠냐라고 해서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전 여기서 좀 반발하고 싶은 게 이미 두 번 정도 큰 실수를 했었고 자기가 페이닥터로든 뭐든 지금 이미 소문이 다 났었기 때문에 어디 가든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5억 원도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한테 되게 큰 돈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유 변호사들은 뭐라도 그 저 변호사 선임비 받았으니까 그 값을 해야 되잖아요. 고유정이 사건도 말도 안 되는 변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값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변호사들 하는 거는 뭐. 뭐 그러느냐고. 근데 참 변호사들도 가끔 또 전체 변호사들한테 내가 그 얘기하는 건 아닌데 또 이 말하면 또 변호사들 또 벌떼처럼 또 들고 일어날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이 변호사들도 아마 이 변호하는 과정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피고인 이 새끼 다푼 새끼고 이놈이 죽인 거 맞다고 알 거예요. 그래도 변호사는 그 직책상 직업상 네. 변호를 하는 그런 고통도 없잖아.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 직업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사람 같지 않은 것들 말 들어주고 그것들 어떻게 해서든 형량 줄여주려고 하는 작업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비 많이 받아도 할 말 없는 것 같아요. 2017년 10월 11일 날 1심에서 이제 징역 35년 대전지법 서산지원이었더라고요. 네, 서산 당진 그 서산지원. 거기서 징역 35년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18년 4월 6일 날 이제 대전고법 고등법원에서 35년 그대로 네, 똑같이 검사는 그때도 사형구형했죠. 네. 그런데 이제 항소심까지 가고 35년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이 대법원의 상고는 포기했어요. 포기해서 35년 확정됐으니까 이 사람 2018년대 들어가서 35년을 치면은 몇 년 노예 나옵니까? 2053년 노예 나오네요. 근데 감형 없을까요, 교수님? 안에서? 2053년 당연히 감형 되겠죠. 성실하게 여기서 생활하면. 감형돼서 나오겠죠. 자, 이 사람 왜 죽였냐고 물어봤어요. 너 그 재혼까지 해서 너 병원까지 차려준 아내를 너 왜 죽였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아내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다. 아내가 나한테 그 어떻게 돈 없다고 모멸감을 너무 많이 줬다. 그다음에 그 처음에 보면은 내가 이걸 모두 다 하자는 게 아니었다. 병원도 그
죽은 아내가 나한테 먼저 권유를 했고 당신을 개업하라고 했었던 거다. 난 사실 이 사람을 그 돈 목적으로만 만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 이 사람이 다 날 이렇게 만들어 준 거다. 그리고 문제는 뭐였냐면 이혼 후에 난 아이들이 분명히 전처하고 아이가 있어서 만나고도 싶은데 아이들을 전혀 못 보게 했다.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한테 우리 시부모들한테 너무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지 우리 어머니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너무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이혼은 했어도 일단 그 전에 아이들이 셋인가 있다고 그래요. 이 빈 씨한테는 둘인가 셋인가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그 면담하게 되잖아요. 이 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재혼한 김 씨가 아이들하고 만나는 것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네. 사망한 그 김 씨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건 아니니까 네.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이 단지 이 그 살인 행위를 한 그 이 의사 빈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들도 재혼녀가 못 보게 하는 바람에 애들도 못 보게 했고 그다음에 재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아마 당진 내봐 살았나 봐. 어머니 모시고 살았나 보죠. 따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를 엄청나게 그 저 어머니한테 뭐 대들고 우리 어머니한테 함부로 했다. 그래서 뭐 역시 아버지는 돌아가셨나 봐요. 아버지 재산 날 싸움을 대판했다. 이 재혼녀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 생일도 이 여자는 모르는 척했다. 뭐 그래서 내가 아내에 대한 증오가 싹 텄다. 이거는 일방적인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통 이럴 때는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럼 이혼하면 되지. 재혼했는데. 사람을 죽일 필요까지 있니?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혼하고 싶었대요. 이혼하고 싶었는데 이혼하면 개업할 때 사용한 병원비 뭐 이런 거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서 이혼하자 소리도 못하고 증오만 키웠다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이거는 뭐 일정 부분 뭐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유가 되지도 못할 뿐더러 많이 과장했을 개연성도 있죠. 저는 계속 이 부부 간의 갈등이 나중에 이제 재판상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조금 더 유기징역이 나온 건데요. 저는 결혼하고 이 사람이 7개월 만에 결혼 그 첫 번째 살인 시도를 하잖아요. 7개월 동안에 부부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 얼마나 쌓이고 얼마나 증오가 깊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지 말대로 그런 갈등이 있어서 짧은 기일 내에 아내에 대한 증오를 키워서 살해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칩시다. 그럼 살해하는 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재산을 노린 게 명백해요. 이 아내 화장해서 그 재혼한 아내 화장해서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아내가 현금이 있어요. 좀 통장에 현금이 꽤 많아요. 그거 빨리 그 은행 통장 이전하고 본인 앞으로. 지가서 이제 상속에 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아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 한 8억 정도 된대요. 땅하고. 그것도 잽싸게. 바로 내 재산이라고 그러면서 바꿨어요. 그냥 바로. 그런 걸 본다면 이건 애초부터 어떤 재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마무리할 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범행 수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이게 진짜 악질인 게 뭐냐면 어떤 의사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어도 대체로 뭐 액살이거나 아니면 어떤 범행을 의학적 그 지식을 활용한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나마 비난 가능성이 조금 덜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의사적 지식 의학적 소견을 이용한 살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비난받아 마땅한 거잖아요. 이게 아마 수면제 이제 먼저 그 주사를 놓으려면 아내가 골아떨어져야지. 고유정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수면제 먹이고 범행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니까 이 경우도 똑같아요. 수면제 성분이 아티반입니다. 아티반. 얘기했대나. 예, 상관없어요. 이게 그 공중파하고 우리 유튜브의 차이점입니다. 유튜브 그 방송 같은 데서는 사실은 다 간접적으로 깔 거 다 까가지고 매도도 하고 사람 병신도 만들면서 아트방 같은 거 명칭 말하면서 방송으로서의 윤리를 지키는 척 그 위선을 떠는데 우린 까고 얘기하고 솔직히 하자고요. 네. 다만 골격근 이완제는 내가 조사가 안 됐으므로 그냥 골격근 이완제입니다. 네. 사실 이건 알고 계시는데 말 안 하시는 거예요. 해도 돼요. 아니, 나 몰라서 말 못 하는 거예요. 전 안 할래요. 알으면 근질근질해서 못 참아. 네.
이거 저 낱낱이 그 이런 거라도 얘기해 줘야지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 참 열심히 조사했다는 걸 알아주죠. 뭐가 이제 핏대 올라가면서. 근데 이거 수면제 아티반을 저 병원 직원들한테 모았어 이 새끼가. 네, 병원에서 직원. 납품을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직원 명의로 해서. 그러니까 네. 교육적인 거다 나는. 이게 조금씩 안 게 아니라 직원 명의로 이 수면제를 자기가 처방받아가지고 자기가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 아내 죽이려고 수면제 아티반을 그 사용하는데 병원에서 납품받아갖고 아티반을 갖고 있으면 그 향정신성 의약품이거든요. 대장이 있단 말이야. 그거 함부로 빼돌리면 양이 안 맞으면 곤란하니까 그런 방법을 안 썼어. 병원에서 납품받는 방법을 안 쓰고 병원 직원들한테 처방받아 오도록 해서 그걸 모은 거예요. 네. 그러면 애초부터 이건 계획적인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골격근 이완제 이게 그거라면서요. 전신마취제 보조제라면서요. 전신마취제를 쓰는 거.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게 왜 그런 병사가 됐느냐 처음에는 왜 이 사람이 심정지가 왔는데 의심하지 못했냐라고 하면 이 약품 성분의 특성 때문이었어요. 이 약품 성분이 오랫동안 몸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 이 근육 이완제가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타살이 좀 의심이 들가는 그러니까 의학적 지식을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골격근 이완제는 4시간에서 5시간이면 분해가 된대요. 네. 아니, 이렇게 분해, 자세하게 얘기 안 하셨던 교수님. 아니 이거는 뭐 우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네.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은 직원들을 통해서 아티반 구입한 거로 봐서는 애초부터 재산을 노린 그 어떤 범죄 계획 범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사기에다가 양 넣어가지고 가방에 들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이제나 저제나 안에 그저 주사 놓으려고 며칠 들고 댕겼단 말이에요. 그 주사기 그 갖고 댕겼는데 이게 이제 직원들 저 퇴근하고 난 다음에 또 그거 조제했더라고요. 보니까 직원들 눈에 안 띄려고. 네. 그러니까 퇴근하는 그러니까 진짜. 치밀한 계획인 거죠. 수면제도 직원 명의로 모으고 그다음에 식염수에다가 그 근육 이완제를 탈 때도 직원들이 안 보는 퇴근 시간을 그러니까. 늘렸고요. 그다음에 항상 그 가방 안에 넣고 다니면서 때를 노린 거잖아요. 더욱이 계획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차 사건은 1차가 또 살인 미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실행을 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시간차 때문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그거를 또 이제 잘 자기가 맞춘 거죠. 네. 그 내용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수면제 성분 아티반을 이제 아내하고 집에서 같이 이제 식사하고 난 이후에 아내가 먹는 물컵에다가 그걸 가루로 만들었어요. 아티반을 가루로 만들어갖고 물에 타서 아내가 마시니까 골아 떨어지죠. 수면제. 그 골아 떨어지니까 그때 준비했던 그 골격근 이완제를 정맥 주사한 겁니다. 그래서 살해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과다 투여하면 이거 심장 활동이 정지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완제니까 네. 그렇게 이제 살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 나왔네. 이게 써놨네. 내가 근육 이완제.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배바라고 써놨네. 네. 아, 저도 찾아봤는데 막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근데 뭐 말 못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식의 범행을 한 거고. 아, 그냥 근데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왜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미국에서는 그 주사약으로 사용을 집행하잖아요. 주사로. 네. 그 주사로 그러면 이 말은 안 할게요. 미국에서 저 주사로 그 사용을 집행하는데 거기 쓰는 약이 백화론이에요. 저는 여기에 썼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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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 범인 남편의 한번 그럼 그때 상황을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아내를 살해하게까지 봤냐면요. 됐나를 받게 되면 그때 당시 이 부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페이닥터였습니다. 근데 그 페이닥터 때 우리가 이미 아마 벌금형도 받았던 거고 또 프로포폴 때 과다투여로 사망한 사건까지 다뤘었는데 안검하수 수술하면서 또 실수했다. 네, 페이닥터 시절에 또 한번 안면 리프팅을 하게 되면. 그 상해를 한번 또 입혔었나 봐요. 그래서 또 이걸로 벌금을 한번 더 물었었고 또 그거 사건이 있고 나서 3일 뒤에 안면 그 안검하수라고 하죠. 그 교정술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이 사건이었죠. 과다 투여하면서 그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프로포폴 과다투여. 네,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의료 사고가 너무 많이 있고 또 도덕적으로도 의사로서의 어떤 명예가 다 실추되어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다시 이 부인이
부모랑 이혼을 하게 되고 자기 병원이 없어지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근데다가 매달 양육비 800만 원은 아이들에게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두 사람 사이에 아이를 낳고자 했었던 모양이죠. 재혼하고 나서. 근데 뭐 아이는 안 생겨서 그 부분도 갈등이 좀 있었다고 그러는데 뭐 그거는 뭐 이거 본인 이야기고요. 네. 뭐 언니한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불화 같은 거를 죽은 분이 자기 언니한테 얘기했을 개연성은 있어요. 분명히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부부간에. 네. 아니면 심오하고 그건 얘기했던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기징역으로 하게 되면 30년인데 가중하면 15년, 45년까지 되는데 이 경우는 살인미수가 하나 포함돼서 유기징역 30년 풀로 받고 플러스 5년을 합친 거예요, 살인미수. 그래서 35년으로 정산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사건이 더 이슈가 됐던 이유는 어쨌든 법원에서는 판결을 했을 때 뭐 악의적인 의술을 이용한 악의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 동기가 돈이 목적이 아닌 부부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난 거라고 사실은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돈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재판부에서는 아니다, 부부 갈등 요소가 더 주요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기징역 35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재산을 노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맞아요. 법원은 늘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히 아내의 재산을 노린 범죄라고 딱 잘라서 단정은 못 짓겠다. 네. 그래도 이제 이러이러하게 저 의사 사람 살리는 의사가 의술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거 이거 얼마나 나쁘냐, 비난 가능성이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제 아마 35년을 그 한 건데 이건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요 굉장히 이 그 이 판사가 우호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우호적인 해석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산 목적이 아닌 사람이 미리부터 그 수면제 성분 구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안에 재산부터 전부 4명으로 옮깁니까? 그게 재산 목적이 아니면 뭐가 재산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기사를 읽어보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돈이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 물론 그렇죠.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진 거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볼 때 피고인의 이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해석한다는 법원하고 그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정도만 돼도 지금 나온 이런 정황 사례 후에 아내를 죽인 다음에 15일 만에 아내 명의의 부동산 지명의로 다 옮겼어요. 자동차 그 외제차 그것도 지명의로 잽싸게 옮기고 보험료도 7억 딱 받아쳐먹고 통장에 있는 것도 지명의로 다 끌어당겼어요. 이게 재산 목적이 아니면 어떤 게 재산 목적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판사가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네. 판사가 맘먹기에 따라서 재산을 노린 그 범죄로 봐서 무기징역을 줘도 이거는 누가 저 토달 사람 문제 삼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굉장히 우호적으로 판단해 줬더라고. 부부 간의 갈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좋습니다. 뭐 판사가 판결한 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15일 만에 막 재산 옮기느라고 제정신 아닌 놈이 그게 재산 목적이 아니면 어떤 게 재산 목적이에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하고 결혼한 아내를 지가 배운 사람 살리는 의술을 가지고 이용해서 죽이는 놈이 기본적으로 나쁜 놈이지. 그 재산 범죄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그거 그냥 따지지 말고 한번 봅시다. 사람 살리라고 저 의술 배운 놈이 그걸로 사람 죽였는데 이게 무기감이지 저 유기징역감입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무지하게 유감스러워. 개인적으로 하긴 뭐 김복준이가 유감스러워 봐야 판사님이 눈알을 갖다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내가 혼자서 욕할 수는 있어요. 의사가 처음에 의사 면허를 따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뭐 아픈 자를 위해서 또 자기를 희생하고 의술을 활용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의술을 바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는 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판결이 났는지까지 한번 네.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 사건 주요 사건으로 한번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예. 교수님.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토리키친에서 나온 그 광고예요. 토리키친. 토리키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과자들이 토리키친에서 만든 건데
우리 사건 의뢰 구독자분 중에서 이걸 하시나 봐요. 네. 우리 그러니까 구독자님이 하시는 거예요. 좋은 재료로 만든 그 이 간식을 이 간식입니다. 간식을 좀 소개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셔가지고요. 보니까 이게 과일 강정이죠? 네. 예, 과일 강정. 뭐 여러 가지 과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하고 딸기. 그러니까 이걸 과일 강정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오란다. 이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저 우리 집사람이 그 감동한 그 과자예요. 케이크. 예. 쌀 케이크인데 쌀로 만든 레몬 케이크. 모양이 예. 정말 예쁘죠. 그 예뻐요. 이렇게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 이게 과일 향 이요 진짜 다 나거든요. 나더라고요. 네. 네. 전 개인적으로 오란다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하지 않아서 이 촉촉함이 배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란다가 제일 좋았는데요. 사장님이 그 애들한테 아이들한테 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재주가 있으신 분이에요. 간식으로 만들어 주면서 이 주변에 막 나눠 줬었나 봐요. 아. 근데 소문이 쫙 났다는 거야. 이거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그러자 해 가지고 이제 판매를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토리가 실뭉치를 말하더라고요. 무슨 한글로 술칠뭉치. 그러니까 요만한 뭉치 하나에 실이 어마어마하게 감겨있죠. 작고 옹골차다. 작고 아주 옹골차다. 이렇게 예쁜데 색소하고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대요. 이 단맛을 느끼게 해주는 거는 상당히 단데. 네. 이것이 바로 플락토 올리고당만으로 이게 만드는 거래요. 이게 다 전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이거 일일이. 네, 주문이 많은 날에는 온 가족이 다 동원돼서요. 이 과일 말리고 포장하고 만들고 정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격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이거 진짜 쌀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레몬 향이요. 여기 그 이렇게 보시면 하얀 게 레몬인데 진짜 레몬 향이 싹 나요. 맞아요. 레몬 향 나요. 이거 뭐 구입해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거 선물용 괜찮아요. 선물용으로 부담 없이 좀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여하간 우리 이 사장님도 우리 사건을 해 구독자세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연락해가지고 말씀하시면 더 좋아하면서 당연히 보너스 상품 더 주겠죠. 덤으로. 댓글 상단에다가 사이트 주소하고 연락처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분명히 더 드릴 겁니다. 네. 집에서 계속 먹어요. 그 다음에 가방 안에 넣고 이렇게 아그작아그작 식어 먹는데 쌀로 만든 텀블러한 게 진짜 딱 좋아요. 레몬 냄새도 엄청나. 레몬 향도. 이거 맛있어요. 이건 뒀다가 이따 가기 전에 다 먹어야지. 저는 사실 저희가 녹화가 거의 한 4-5시간 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정말 배고프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아까 이거 봤을 때 아! 하고 소리 질렀거든요. 저 빨리 끝내고 아니 중간중간 이거 먹어야 되겠습니다.